오늘의 이야기는 방귀쟁이 며느리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참한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착하고 부지런한 데다가 얼굴도 예쁜 완벽한 아가씨였죠. 그런데 이 아가씨에게 딱 하나 말 못할 고민이 있었어요. 난 이렇게 완벽한데 동네에 방귀쟁이로 소문나서 시집도 못 가겠어. 자자자, 어서들 빨리 피하세요. 방귀쟁이가 또 방귀 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유, 어제는 장독대의 뚜껑이 다 날아갔지 뭐예요. 오늘은 단단히 눌러놔야지. 냄새는 또 어떻구요? 나는 누가 똥 싼 줄 알았어요. 아가씨는 어쩔 수 없이 방귀쟁이란 사실을 숨기고 이웃 마을로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착하고 부지런한 예쁜 며느리를 얻다니. 예, 아가야, 네가 우리 집 보물이다, 보물. 정말 당신이 최고예요, 최고. 뭘요,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우리 서방님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며느리는 시부모님과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얼굴빛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예, 아가야, 무슨 일이냐? 얼굴빛이 안 좋구나. 아버님, 저 사실은 말씀드리지 못한 비밀이 있어요. 아이고, 뭔데 그러냐? 네, 다 이해하니 뭐든 말만 해보렴. 사실 전 소문난 방귀쟁이예요. 방귀를 참고 있으려니 속이 안 좋아서 그만 얼굴이... 며느리야, 뭐 그런 걸로 고민이냐? 이제부터는 실컷 방귀를 뀌도록 해라. 가족끼리 뭐가 어떠냐? 정말이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자, 그럼 아버님은 문고리를 잡으시고 어머니는 손뚜껑을 꼭 잡아주세요. 서방님, 서방님은 장독대 뚜껑을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낍니다! 우와! 엄청난 방귀가 발사되었어요! 문이 들썩, 손뚜껑과 장독대도 들썩! 어마어마한 방귀 소리가 웅! 하고 터져나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놀래! 아휴! 내가 심장이 뛰어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아가야, 내가 널 무척 아끼기는 한다마는 일단 마음이 좀 진정될 때까지 친정에 가 있는 게 좋겠다! 아버님! 전 그냥 아버님이 방귀를 끼라고 하셔서 낀 건데! 어쩔 수 없구나! 그래도 너희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하니까 나도 같이 가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친정으로 가기 위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다 큰 홍시가 열린 나무 밑에서 잠시 쉬게 되었어요. 홍시가 참 단스럽게 열렸구나. 아유, 근데 너무 높이 있네. 아버님, 제가 홍시를 따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여기서 이 나무를 꼭 붙잡고 계세요. 며느리는 홍시나무 옆에서 방귀를 꾹 하고 끼었어요. 아이쿠, 이게 웬일이냐? 네 방귀 소리에 홍시가 다 떨어졌구나. 아버님을 놀라게 한 방귀지만 이럴 땐 또 쓸만하답니다. 아버님, 어서 홍시를 드세요. 아가야,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는데
나는 그깟 방귀 때문에 널 쫓아내려 하다니 정말로 미안하다 아가야.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 괜찮다 괜찮아. 정말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방귀쟁이 며느리는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과 함께 다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는 어땠나요? 그럼 캐리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